보내기로 했잖아. 아니 지금 가정 있는 유부녀한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에? 사유리가 남편이 있어. 나는 그럼 기둥 서방이겠네. 야 너 거기 어디야?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이유는 저는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내일 어머니 오실 거야. 뭐? 내가 오시라고 했어.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놀다 가시라고. 아, 한 달씩이나? 갑자기 왜? 그냥 뭐 어머니 민우 보고 싶어 하시잖아. 올라오시면 민우랑 셋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려고. 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냐고. 여보 사랑하는 아니한테 화내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밀당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죠. 지방에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머니를 초대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하고는? 얘! 너 옷이 왜 그래? 왜요? 친구 좀 만나고 오려고요. 이 시간에 그렇게 입고? 네. 야, 쟤 저러고 나간댄다. 어머니, 요즘은 서울에선 다 이러고 다녀요. 뭐라고? 기가 막혀서. 아니 너는 어? 네 마누라가 저러고 다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 정도는 이해하고 살아야죠. 아 게다가 전 재혼이고 저 사람은 초혼이잖아요. 아이고 마음도 넓으세요. 네가 이러니까 제가 저러고 다니는 거야. 엄마 저 괜찮습니다.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이고 참 우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참나. 모른 척 하세요 엄마. 무슨 말이지? 무슨 상관이래? 아이고 참 갈수록 가관이다. 어? 시애미한테 하는 소리야? 그만해 당신!
보기 싫으면 나가시던가. 남의 집에 와서 난리야?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니한테나 어머니 집. 우리 엄마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들어가자, 이리 와. 나. 아우, 나 아라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참 꼬라지다고.